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현대차, 인텔리안테크, 솔루엠, 대덕전자, 신성통상, CS윈드, 롯데관광개방 올렸고요. 한국경제TV 보시죠. 오스코텍, FNS테크, 칩셋미디어, 넷마블, 삼성전기, 호텔신라, 넥센타이어, 이마트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휴온스글로벌, 상신EDP, 기아, 조일알미늄, 코리아서키트, 지니뮤직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시죠. BH, 유한양행, 강원랜드, 삼성전기, 국도화학, GS건 대원전선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종목도 옥석 가리기 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현대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 요즘 좀 또 거론이 되네요. 네,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예.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자동차 판매는 별로 좋진 않아요. 일단 8월 판매량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7.6% 감소한 29만 대 정도. 이것은 근데 자동차가 안 팔렸다. 이거보단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여행이 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뭐 생산 공장이 뭐 중단된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까지도 자동차주의 발목을 잡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무제 이에 따른 생산 차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실적이 조금 꺾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악재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기대할 요인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결국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대차는 그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따로 이제 띄어서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제네시스가 203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부터는 그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만 판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이 매연기간 자동차는 아예 제네시스에서는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 8개 모델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는 데 따른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겠다라는 의지가 좀 표명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ESG 관련된 모멘텀인데 요즘에 예. ESG가 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그 중에서 환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ESG 펀드도 많이 늘어났고 ESG 펀드로 자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모비스까지 이제 통틀어서 이런 친환경 사업 확대를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ESG 펀드가 신규로 현대차 그룹주를 담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 주주환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대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차의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정책들은 꾸준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려 요인도 있지만 기대 요인이 더 큰 구간이고 충분히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유 있게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제는 저점을 좀 찍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오늘 외국계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네요. UBS 쪽에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2%대 약세긴 합니다. 21만 원대 흐름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는 넷마블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게임주가 또 중국발 악재로 많이 밀렸고 예. 또 선별적으로 급등락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잘 가는 또 게임주는 또 엄청 잘 가고 그렇죠. 못 가는 게임주는 완전히 소외되고 이런 흐름들이었는데 희비가 굉장히 엇갈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넷마블도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중에서 좀 B쪽으로 네, 가까웠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용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신작 게임이죠. 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전개국 동시 출시가 됐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전히 순위권 상위 유지하고 있고 한국 구글 플레이에서도 제가 몇 분 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매출 순위 8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IP 경쟁력이 확고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주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에 NC소프트가 이제 과금을 뭐 과도하게 유도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게임 초기에는 이렇게 과금 요인을 많이 만들지 않았고요.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과금 요인을 좀 추가하고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단 게임 초기
평가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라든지 4분기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넷마블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임이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에요. 지금까지도 넷마블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구글 플레이 매출 최상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캐시카우는 좀 풍부하게 확보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스피넥스 인수, 소설 카지노 업체죠. 지금 현금 동원 능력이 충분한 기업이 넷마블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인수에 따른 승자의 저주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 성장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개발 자회사인 넷마블 FNC가 그 메타버스 엔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메타버스와 연계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넷마블도 메타버스 관련주에 간접적으로 엮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매력적인 모멘텀, 스피넥스 인수에 따른 외형 성장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게임주 악재로 인해서 많이 밀렸지만 지금부터는 완만한 반등 시도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호재를 또 나열을 해주셨는데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작년이었나요? 한 20만 원까지도 주가가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네네. 계속해서 10만 원대 답보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 관점 한 어느 정도 선부터 보면 좋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현재가가 이제 12만 6,500원인데 예. 현재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넷마블은 워낙에 대형주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생각할 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펀더멘털이라든지 모멘텀이 있으면 보유하고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기술적으로 봐도 나쁜 위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 저점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부터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으로는 한 14만 원 초반대까지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넷마블까지 들었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이 알게 모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 수급도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개선 기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이제 그 이베이 인수 그리고 네이버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들 형성됐다라고 보고 있고 이마트 본점이라든지 뭐 트레이더스 오프라인 할인점의 매출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석 효과로 인해서 추석 선물 세트 판매되면은 또 하반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시각이 약간 변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 어차피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진 않는다. 그럼 코로나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서 완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코로나를 관리하면서 가겠다라는 식으로 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닫혔던 경제 문이 풀리는 시기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그때부터 또 오프라인 매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통주는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마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들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적으로도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시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좀 하락적으로 하방에 좀 힘이 실려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주가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마트까지 세 가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해봤고요. 오늘 장에서의 대표님의 우리 팀장님의 관심 주 확인해 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제가 슈피겐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IT 부품주가 엄청 뜨겁죠.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이번 주말에 이제 보고 왔는데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컴팩트해지고 디자인도 예뻐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은 못 쓰겠어요. 아직은 무거워요. 왜죠? 저는 아직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아직은 조금 불편해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이 맞기 때문에 이번 그 갤럭시 폴드 3를 시작으로 해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IT 부품주들 좋았죠. 뭐 KH 바텍이라든지 BH 이런 종목들 급등했고, 그래서 IT 부품주 중에서 아직 많이 못 오른 종목을 사자라는 관점에서 슈핑앤코리아를 가지고 왔고요. 예. 많이 알려진 대로 그 액세서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폴드 뭐 스마트폰 케이스, 그다음에, 케이스 쪽으로, 그렇죠. 아이폰 케이스, 근데 고가 케이스, 좀 비싼 케이스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 타타그룹과 함께 인도 현지 온오프라인 채널 공략도 본격화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 시장도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카 보호필름 시장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벤츠 S클래스 디스플레이형 보호필름을 출시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마트카 이슈도 있고 뭐 일방 차량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고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할 부분들이 많은 거죠. 뭐 음악 드시는 분 뭐 이제 속도 표시라든지 아니면 환경 표시, 공기 뭐 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넓고 크게 나오는데 그 디스플레이 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겠죠. 그런 필름도 슈피겐 코리아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 그 스마트폰 액세서리 업체 이렇게만 분류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필름도 공급하는 업체고 자동차 필름은 면적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 복합적으로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좀 추세에 맞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오늘 좀 낙폭이 깊어지고 있어요. 3%까지 미끄러져 내려왔거든요. 55,200원인데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수의 보시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8월 31일 날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때가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위치에서는 이제 매물대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재상승을 해야 건전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5만 원 초중반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재상승을 시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가 그러니까 5만 5천 원 이하 정도 구간부터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손절가는 한 5만 2천 원 정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현재 3%대 하락세 5만 5천 100원인데 매수 시점은 지금부터도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